보좌진님들 그리고 협력가님들이 이식 농체가 돼서 우리 또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한층들 계속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. 저희 강원일보사가 이제 내년에 80주년을 맞습니다. 예금원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정말로 신문을 통해서 또 우리 도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할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틀을 잘 만들어놓고 우리가 전략적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게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지방은행이 빠져있고요. 지방은행은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로 빠져있는 게 돈입니다. 강원도에는 자본이 없어서 기업을 작은 기업을 육성시키려고 해도 또 외지에서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들 유인할 수 있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은 올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히 수도권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여오는 그런 펀드 조성에 좀 더 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자주 못 뵙더라도 욕하지 말아달라는 그 포석을 미리 좀 깔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소통과 공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말을 따서 우리 강원도 산과 바다의 소통, 그다음에 강가호수가 주는 그런 공감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는 이제 강무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